데미안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. 나는 평생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, 왜 내가 되는 것은 그토록 어려웠을까? 내가 참다운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왜 그렇게 멀고 험했을까?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저는 그 문장을 한 10년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왜 그렇지? 처음에는 사실 그 말이 어떤 질문인지도 몰랐거든요. 나는 난데? 예. 나는 이미 난데 왜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? 그런데 점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지치고 막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고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아, 아니구나. 내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힘들구나. 이걸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지적인 모험을 해야 되구나. 이런 걸 깨닫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그길 위에서 만난 것이 바로 심리학인데요. 심리학 중에서도 저는 융 심리학을 되게 좋아하는데, 그래서 융이 강조했던 경험은 바로 그림자거든요. 그림자는 페르소나의 반대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페르소나는 가면에서 온 말이잖아요.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.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쾌활하고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. 반대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페르소나라면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또는 잘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섀도우라는 거죠. 근데 섀도우는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모든 트라우마, 모든 컴플렉스, 그리고 나빴던 기억, 그리고 나는 혹시 우울증이 아닐까 하는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. 이 모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사실 섀도우에 속할 수 있는데, 그 섀도우를 잘 알아내는 것, 그리고 그것에 대면하는 것이 진정 나 자신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.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써올 때 보통 이렇게 하죠. 저는 무슨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승했고요. 저는 무슨 글짓기 대회에서 뭐 상을 받았고요.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. 자기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것.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갖다 놔도 그 글짓기 대회에 우승할 수 있고 수학 경시 대회에 우승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나 자신은 아닌 거죠. 나의 자랑이. 그런데 뭔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서 써봐라. 내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어떤 나의 단점, 뭐 나의 아킬레스건 이런 걸 써봐라 그러면 글이 갑자기 좋아지더라고요.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.